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려의 예언대로 왕이 된 화랑 응령. 그가 겪은 시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김응령은 제43대 희강왕의 손자로 아버지는 아찬직에 있었던 김계명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화랑으로 활동했고, 18세에 국선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국선이 된 해에는요, 진골 귀족 중한 명이 아들의 무과시험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훈계를 하는 중에 응령이 나타나가지고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응령은 어떤 말을 했냐? 그 귀족에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겸손하라고 배웠습니다. 보는 눈도 많은데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귀족은요, 지금 날 훈계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응령은 이렇게 대답하죠. 훈계가 아닙니다. 다만 가진 힘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아 염려하는 말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광경을 헌안왕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래가지고 응령은 소신의 불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란을 일으킨 죄로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다음날 응령은 벌을 받기 위해 헌안왕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응령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헌안왕이 부른 것은 따로 있었죠. 왜냐면 그 장면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응념의 어진 성품에 감동하여 선물을 주기 위해 부른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문하겠다고 말한 것뿐이었고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두 딸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부마가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부마란 사위를 뜻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첫째인 영화공주와 시간을 보냈고, 영화공주는 응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응념은 둘째, 정화공주에게 찾아와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폐하께 정화공주와 혼인하겠다고 간청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정화공주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안왕에게 가는 도중에 승려인 범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교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 둘째 공주보다는 첫째 공주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째 공주를 택한다면 세 가지 복이 찾아올 것이고, 둘째 공주를 택한다면 그 복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응념은 첫째 영화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헌안왕은 기뻐해가지고 왕비랑 헌안왕이 기뻐해가지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응념을. 그래서 그날 밤 응념은 범교사의 집을 찾아가지고 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복은 이미
얻었습니다. 바로 헌한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복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복은 신라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복은 아직 결혼한 지 하루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달뒤 진짜로 헌한왕이 병상에 눕게 되어가지고 웅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렴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경문왕입니다. 48대 왕. 경문왕은 인재 등용을 할때 혈족이 아닌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대거 등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예로 이때 등용된 사람들 중에 최치원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정통 계승자가 아니었던 경문왕, 즉 화랑 출신이었던 경문왕은 보수적인 신라 귀족과 자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귀족들은 경문왕을 죽이려고 자주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왕은 계속 잠을 못 자게 되었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리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뱀을 자기의 침소에 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객은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귀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죠. 그 결과가 왕의 편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바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귀족들이 이렇게 막 대답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참 어느 날 잠에서 잠을 자던 중에 경문왕이 갑자기 이상함을 느끼고 깨어나가지고 거울을 가져오라고 명해가지고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귀가 당나귀 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두장에게 시켜가지고 귀를 가릴 수 있는 두건을 만들라고 명하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당나귀 귀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발설할 시에는 복두장과 복두장의 가족들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경문왕은 당나귀 귀도 있었고 귀족들과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찾은 곳은 정화공주의 처서였죠. 이 둘은 첫째 공주를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문왕은 이 정화공주의 처소가 유일한 위로처였습니다. 그런데 두건을 담당했던 복도장이 이 당나귀기 사건에 대해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게 못해가지고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나봐요.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가가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세 번이나 외칩니다.
그래서 외치고 결국 복두장은 잡히고 마는데 경문왕은 그날 밤에 범교사를 다시 찾아가지고 왕위에 앉은 일에 대해가 왕위에 앉은 이후로 좋은 일이 없다고 그때 선택이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귀를 보여주면서 흉측해진 외관 때문에 어디 편히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범교사는 세 번째 복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모하던 정화공주와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범교사는 그 혼인에는 한 가지 악재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경문왕의 단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경문왕은 혼인을 선택합니다. 혼인을 한후 경문왕은 두 공주의 지원으로 신라의 불필요한 세습을 없애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경문왕은 범교사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이상 어진 성품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경문왕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한 신라 하대 격동기에서 아쉽게 생을 마감했던 경문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광해군의 마지막 하루 인조 방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